황태를 300만 마리나 이렇게 네. 작업장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그렇죠, 사시네.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이제 황태 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화주가. 아. 그래서 그 이제 말려서 이제 봄에 다 드리고 그 땅에다가 또 이제 다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요. 아, 직접 황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아니에요. 예. 근데 다 우리 거라면 아유 부자지요, 부자들. 아니 마음이 부자시잖아. 이렇게 다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그게 마음의 부자죠. 예. 아니 근데 저기 어머님 그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은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정신 잡고 주무셔요. 아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예, 한번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한번 들어가고 마시나? 내내 집안에 계셨다는 황태 전설의 주인공 최기철 어르신. 아빠가 주무셔요. 아 그래? 아, 네.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덕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평생 동안 황태의 네. 덕장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 2년 전에 네.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젊었을 때 생각하고 일을 하시다가 네. 뇌출혈이 오셨어요. 아. 네.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네, 덕에서. 떨어졌어요? 네, 덕에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움직이시고 말하시는 건 괜찮은데 치매가 아. 네, 진행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답니다. 척박한 땅에 처음 황태 덕장을 지어 올린 것도 온 덕장을 누비며 더 좋은 황태를 만들어낸 것도 모두 최기철 어르신이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이 덕장에서의 사고로 한순간에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셔! 빨리 차와! 저 선생님도 얼른 빨리 일어나셔! 왜 두루노? 두루놓지 말아요! 차올 때 됐어 이제! 두루놓으면 안 돼! 아유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어떤 분이셨어요? 가정에 충실했지요. 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병원에 가 있고 그럴 때 그럼 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다 해가지고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서 다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어떤 분이셨냐면 별명이 용대리 곰이셨어요. 그렇게 강건하시던 분, 그렇게 분이구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어떤 걸 하지 못할 때 저희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에휴,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하지요. 너무 안 됐고 너무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여섯 명의 자식을 놓고도 언제나 아내부터 챙기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어디를 놀러 가도 자기는 저 뒤에서 와요. 나 따라서 내가 넘어질까 봐 내 앞에 안 가요. 꼭 뒤에서 따라와요. 아내가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을 때도 늘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던 최기철 어르신. 말없이 뒤에서 지켜준 남편 덕에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나 아파서 이제 병원 내길 때 병원에 갈 때는 이제 뭐 차도 타고 그래야 되더라. 차 타려면 이제 걸어가야 되고 이제 뭐 여기서 내가 걸어가지 못하니까 날 업고 같이 업고 다녀서 그래가지고. 사고 이후 남편의 기억은 하루하루 더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또렷이 기억하는 단 하나. 신발 신고 오셔요. 내가 오니까 그냥 빨리 나오려고. 바로 아내 박옥연 어르신입니다. 내가 오니까 좋죠? 예? 네. 오늘 어때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 수고들 하세요. 예. 예.
하지만 아픈 아내가 넘어질까 늘 뒤에서 지켜보던 건 잊어버린 듯합니다. 눈길 위를 앞서가더니 아내에게 장난까지 걸어보는데요. 천천히 가서 천천히. 에이, 빨리도 가기 좋아하네. 나 갖고 다니는 거 생각 안 나요? 에? 몰라. 평생 헌신해온 남편에게 이제는 보답할 차례. 하지만 아픈 몸으로는 버겁기만 한데요. 에휴, 그렇게 우리 자네 아버지 고생 무진장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자네 아버지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지금 이거 하는 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무릎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한 30대서부터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30대부터 어르신께서 업고 다니셨구나.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처음에 저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 다리가. 그런데 이제 일을 했죠. 촌에 사니까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이게 점점 부어요. 그다음에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뭐 뼈 암이라 하더라고요. 예, 한번 봐봐요. 이게 주위 그래도 이거 아주 많이 말라섰구나. 그러시네. 뻗정다리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네. 이것도 잘못 다치면 부러질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오른 다리가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말에. 어르신도 가족들도 무너지고 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또 이 다리를 많이 쓰셔서 지금은 또 이 다리가 아프시다네. 이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이 다리가 이제 아프니까.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니까 여기 다리를. 이거는 지금 무릎이 아프신데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아픈 거 좀 있고 좀 있고. 이렇게 할 때 아픈 거는 이제 더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제 아프고 다행히 인대가 그런 대로 짱짱하세요. 오. 그래서 괜찮고 이거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죠. 이게 많이 아픈 게 여기가 연골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못 받치니까 그러면서 연골이 나오면서 여기 통증이 심해진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감사합니다. 네. 진료버스에 오른 박옥연 어르신. 과거 오른다리 수술 후 왼다리로 찾아온 통증이 문제인데요. 다리가 많이 저려요? 왼쪽? 어느 쪽으로 저려? 여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린 게 아니라 실이다고. 어디가? 무릎이. 문진 도중 고관절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알겠어. 요거를 골반을 같이 좀 해드려야겠구나. 여기 골반 하나 찍고 무릎 하나 찍을 거야. 오케이, 좋았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장비까지 동원.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촬영된 결과물을 보던 안사위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어르신. 지금 오른쪽이 관절염이 있거든. 조금 짧으니까. 짧아진 오른 다리에 골반 관절염이 추가로 발견된 건데요. 왼쪽 다리는 더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여기 연골 있는데 여기가 이 안쪽에서 힘을 이 안쪽으로 부하가 막 가요. 연골이 밖으로 자꾸 삐져나와. 그 상태에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뼈들이 자란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플 거야, 이 안쪽.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여기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얘네들 이 관절이 편안하게 내가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내곡을 해드릴게. 먼저 캐캐 묵은 왼쪽 무릎의 통증부터 치료에 나선 안사위. 따라주고. 관절 변형이 좀 심하구나.
수술 후 짧아진 오른다리 대신 균형을 잡아온 왼다리. 이 때문에 심하게 변형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주변 근육의 감각도 되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참으시네. 자, 자, 이건 됐고 초음파 리니어. 보령인 만큼 더 정확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초음파 기기까지 사용해 섬세하게 치료를 이어나가는데요. 일상을 힘겹게 만든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고관절 치료할게. 긴 세월 동안 어르신이 겪었을 통증만큼이나 길어지는 안사위의 치료 시간.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아프신가? 아니, 그게 안 아프네. 여기는 이제 그게 안 아파요? 먼저 무릎 치료의 경과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손만 가져다 대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던 무릎 관절. 그리고 온전히 구부려지지 않던 뻣뻣한 다리가 문제였죠. 이제 더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제 아프고. 그런데 치료 이후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리는 것도 관절 부위를 건드리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나. 자, 이렇게 할 때 아픈 거는 평생을 괴롭히던 무릎 통증과도 영영 이별할 수 있겠죠. 지금 가족들이 바라는 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어머니의 모습일 텐데요.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들어오세요. 네. 오세요, 어르신.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박옥연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어이구,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기다리던 가족들과 전사위를 향해 한 발 한 발을 내딛는데요. 모두가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 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엄마가 막 빨리 가시네.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엄마가 막 빨리 가시네. 수술 후 짧아진 오른다리 때문에 왼다리에만 쏠려있던 체중. 그래서 불안한 걸음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치료 후 한결 편안해진 걸음. 왼다리의 통증이 완화되면서 다리에도 부쩍 힘이 실린 듯 보입니다. 이제 돌아서 오시고요. 네. 이게 등이 굽혀지지가 않아. 네, 허리도 제가 조금 손을 봤어요. 빨리 걸으셔도 돼요. 조금 더 속도를 내 걸어도 아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인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고생하셨어, 치료하느냐고. 아니, 고생 안 했어. 선생님이 잘해주셨어. 보고 보니까 되게 좋은데. 분명히 딱 잡히고 보니까. 아이고 참나 이거. 고맙습니다. 아이. 아니 어머니 한 번만 더 좀 볼 수 있을까? 진짜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아까 이게 완전히 틀어졌거든.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야. 덤으로 밥 먹을 때 이제 무릎 펴지 않고 굽히셔도 돼요. 무릎을 굽히지 못해 바닥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 저림과 통증을 동반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 한번 앉아보세요. 어, 진짜? 네, 네. 괜찮아요. 앉으시면 앉는 게 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굽히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제 피지 않고 드셔도 돼요. 아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선생님이 고생하셨지. 아니 일어나시는 것도 훨씬 더 자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팔 힘으로 견뎌야 했었지만 이제는 다리 힘으로 걷든.
아이고 다리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네. 아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골도 부드럽게 제가 한 것 같고 고관절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딴 거가 아니고 약한 쪽 다리를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예, 약한 쪽 다리가 저는 혹시나 그게 부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라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은 좀 반드시 걸으면 일단은 이제 짧은 쪽도 부하가 덜 갈 테니까 근데 어쨌든 잘 챙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예 축하드립니다.